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북마케도니아에게 충격회를 당한 이탈리아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의 기록을 보면 이탈리아는 점유율을 66% 가져갔고 코너킥 16번, 슈팅은 무려 32개를 기록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 비교하면 슈팅 숫자가 8배가 차이나는 압도적인 기록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압도적인 기록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속이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32개의 슈팅 중에서 16개의 슈팅이 골대 근처로도 가지 못하고 북마케도니아 수비수의 몸에 맞은 슈팅이었고 11개의 슈팅은 골대 밖으로 벗어난 슈팅이었습니다. 단 5개의 슈팅만이 유효 슈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결정적인 찬스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했던 결정적인 찬스도 디미트리예프스키 골키퍼의 결정적인 패스 미스 때문에 나왔던 찬스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탈리아는 경기를 일방적으로 주도했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스피나졸라와 키에사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힘들어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스피나졸라는 지난 여름 유로에서 당한 아킬레스건 파열로 오랜 시간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키에사는 1월부터 십자인대 파열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치니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 두 선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공백이었습니다. 전술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4-3-3 전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스피나졸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디로렌츠나 플로렌치는 후방에 남아서 3백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이탈리아는 오른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대신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키에사가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결과적으로 스피나졸라와 키에사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스피나졸라 같은 경우는 앞선에 있는 인시니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라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서투른 선수고 보통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스피나졸라의 오버래핑이 측면 공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오른쪽은 반대로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키에사가 측면 공격을 홀로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측면 공격에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좌우 측면 공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스피나졸라 대신 나왔던 에메르송, 키에사 대신 나온 베라르디가 좌우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탈리아의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평소처럼 인시니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에메르송이 높게 올라가고 플로렌치가 3백을 만들 때 베라르디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했는데요. 따라서 선수들이 플레이한 위치를 봐도 에메르송이 높게 올라간 반면에 플로렌치는 뒤에서 3백을 만들고 있고 좌우 측면에 에메르송과 베라르디가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에메르송이 높게 올라갔을 때 측면을 돌파하거나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지 못하면서 측면에서 공격적인 파괴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베라르디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의 선수라서 오른쪽 측면 공격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북마케도니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좋지 않은 현상이었는데요. 베라르디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의 수비는 더욱 중앙으로 밀집할 수 있었고 에메르송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의 수비가 에메르송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끌려가지 않고 중앙으로 밀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마케도니아의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 모여있을 때 에메르송과 베라르디는 측면에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베라르디의 플레이를 보면 북마케도니아의 선수들은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 베라르디는 계속해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라르디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측면으로 올라가주는 선수가 없어서 결국 이탈리아는 측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기록적으로 봐도 이탈리아가 슈팅을 32개 시도했는데 16개의 슈팅이 북마케도니아 선수들의 몸에 맞았다는 것은 이탈리아가 북마케도니아의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밀집된 수비를 상대로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슈팅이 북마케도니아 선수들의 몸에 맞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답답한 이탈리아의 공격력은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부터 나타났던 문제인데 유로에서도 토너먼트에서 8강을 제외하고는 16강, 4강, 결승전까지 3경기 동안 90분 내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했었고 특히 유로가 끝난 이후에는 월드컵 예선만 살펴보면 북마케도니아전까지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에 문제가 있어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무승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만치니 감독이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결과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탈리아의 3톱도 득점력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 전까지 임모빌레는 최근 국가대표팀 6경기 동안, 인시니는 8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고 베라르디는 12경기 동안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탈리아의 3톱은 득점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만치니가 3톱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의 기록을 보면 북마케도니아는 경기 내내 이탈리아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단 한 번일 정도로
북마케도니아는 극단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이탈리아의 답답한 공격력을 봉쇄하고 단 한 번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찾아왔던 중거리 슈팅 찬스 한 방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북마케도니아는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지난 여름에 유로를 우승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월드컵 진출에는 실패하는 굴욕적인 결과였고, 최근 월드컵 성적을 보면 이탈리아답지 않게 2006년 우승 이후에 2010년과 2014년 조별리그 탈락, 2018년과 2022년에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북마케도니아는 포르투갈과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남아있지만 이탈리아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이탈리아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 북마케도니아에게는 북마케도니아 축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